할 수 있다, 직시한다, 될 때까지 한다, 맞아! 코미디 TV의 새 프로그램 스마일킹이 베일을 벗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스네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박스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개그맨 김정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마일킹의 꽃미남 개그우먼. 아, 또 개그우먼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첫 인사부터 웃음이 빵빵 터지는 이곳은 스마일킹 포스터 촬영 현장. 수정 박승대부터 개그맨 김정환, 도대웅, 현정 등 저마다의 통통 튀는 개성으로 촬영에 임하는데요. 아무래도 눈빛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, 결의와 의지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의상 찾느라고 밤샜어야죠.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합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의상을 이렇게 또 밤새도록 샀는데 막 이렇게. 네. 아, 이게 산 옷이에요? 네, 예. 홍대에서 제일 이쁜 걸로 샀는데 또. 그 누구보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박승대. 하나, 둘, 셋. 마지막 다섯 장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모니터링까지 꼼꼼히 챙깁니다. 아, 이거 잘 나오네. 한 10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이거 좀 이렇게 장난 왼쪽 오른쪽 좀 어색한 것 같아. 웃으면서 어색한 것 같은데 막상 하니까 좋네. 얼굴이 잘 나왔어. 특유의 입담으로 촬영 중간 중간 쉴 틈 없는 웃음을 선사하는데요. 나중에 좀 주세요. 이토록 야심차게 준비한 개그쇼 스마일킹은 실제 공연장에서도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 라이브 코미디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웃음과 현장 느낌 그대로 시청자들을 찾아가는데요.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면서 또 평상시에는 말을 못하는데 카메라 오니까 말 잘하네. 네. 네. 어, 잘하시네. 그렇습니까? 네. 저는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데 카메라가 오면은 또 말을 못하는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. 예. 쓸데없는 재주를. 저도 한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. 스마일킹 대박을 기원하며 남다른 출사표를 던져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마음속에 있는 시청률은 굉장히 커요. 예. 일단 40% 이상을 좀 넘길 수 있는 마음 같아서 태양의 후예네요. 태양의, 태양의 후예를 이길 수 있는 제가 송중기가 되고 싶거든요. 개그맨 사이에서. 예. 네. 그런 이제 예. 너무 기다려 안 들으셔도 돼요. 저 친구 네. 얘기는. 첫 방을 앞두고 덕담 아닌 덕담도 주고받았는데요. 박준영 씨나 정종철 씨나 뭐 김신영 씨나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분이 두 분은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근데 그 공연장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. 어찌 됐건 사장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개그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은 개그계에 아마 약간 그런 히틀러? 야, 너무 장난하다 이거 아니고. 근데 사장님께서는 근데 또 개그뿐만 아니라 이제 열정이나 부지런함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시거든요. 인생에서 최고의 스승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중요한 건 밥도 막 새끼 다 주시고 하니까 네. 어미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히틀러다 어미새다. 그들만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스마일킹. 마지막으로 다부진 각오도 전했습니다.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. 반드시 준비해서 이길 수 있다.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꼭 맛있는 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의 개그맨의 숙명이 웃겨드리는 거잖아요. 무조건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일킹 화이팅! 하루빨리 안방극장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스마일킹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. K스타 뉴스 조수희입니다.